감독님 처음 만나서 한 두세 시간? 그죠? 영화 얘기 한 여섯 시간 네. 되게 제가 한국 영화 미천한 지식으로 그래도 제가 쌓아온 그 영화 본 것들 중에 한국 네. 영화들 중에 제가 손꼽히게 사랑하는 저만의 리스트가 있는데 네.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한 날 네, 성실한 날이었어요. 그래서 국진 감독님 처음 만나 뵙고 이제 책에 대한 것들도 너무 되게 익숙한 얘기인데 저는 막 그 안에서 되게 서스펜스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. 그래서 막 얘기 나눴죠. 그리고 뭔가 채워나갈 게 많아 보여서 감독님이랑 하고 싶었었어요. 네. 아, 손석구 씨한테는 안 엎였나요? 제가 경희한테 이제 곧 엎어야죠. 경희 뭐. 저는 이미 붙어 있었어서 등에. 네.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같이 살긴 하는데 성향이 너무 달라요, 서로. 근데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연기할 때는 뭐 성철이 형이랑도 되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고 또 동희랑은 그래도 연배가 좀 비슷하고 전 작품에서 한번 미리 만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좀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성철이 형이 주로 좀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많이 이끌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예. 김성철 씨, 세 분의 케미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? 저희 케미, 아 저희는 근데 저희는 감독님까지 포함해야 돼요. 아, 네 명. 네, 태양. 손석구 씨는 왜 빼요? 석구 형은 이제 지금 저희가 5밖에 없는데 적대하는 기자님이시. 석구 형까지 하면 100이고 이제 감독님하고 석구 형 빠지면 80으로 생각하겠습니다.